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. 내일 문학 치는데 지금 공부 다 했습니까? 아, 근데 벌써 시험 시작한 건가요?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이 뭐 헬조선, 헬조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와중에서 또 자기 꿈을 펼치고 뭐 성공하고 하는 사람들은 늘 있습니다. 마치 수험생들도 마찬가지예요. 수험생을 보세요. 아, 교육 정책이 완전 쓰레기다. 교육부가 막 우리를 죽여가고 있다. 막 이건 단군 이래 최악의 어떤 수험생이다. 여러분, 정말 대한민국 수험생 중에 단군 이래 최악 아니었던 수험생 없어요. 다 자기들이 최악이거든요. 근데 그런 와중에서도 분명히 자기 목표한 대학에 가거나 꿈을 이루거나 하는 사람들은 늘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뭐, 아, 우리는 결국 우리의 미래는 치킨 튀기고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자주 하면서 뭔가 이제 자포자기하는 그런 거, 물론 하도 언론에서 뭐 그런 얘기 하니까 저도 어느 정도 이해는 되겠지만 여러분들 거기에 너무 휩쓸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. 그 와중에서 꿋꿋하게 꾸준하게 자기 갈길 가는 사람들은 또 진짜 성공하고 하는 거거든요. 아무리 입시 뭐 그게 뭐 쓰레기고 한다 그래도 예를 들어 뭐 소위 말하는 서울대 갈 애들은 또 가거든요. 그 걔네들 그렇게까지 그렇게 궁시렁대지 않습니다. 여러분 공부 진짜 잘하는 전교 1등, 우리 학교 전교 1등이 막 선생님 있는 대로 욕은 다 하고 막 궁시렁대고 이러는 거 봤나요? 걔네들 그냥 자기 할거 꾸준히 해요. 그럴 시간도 아깝죠, 사실은. 성태형 대학 졸업하고 벤츠 타려면 어떻게 합니까? 라고 했는데, 벤츠 전시장 가서 한번 태워달라고 하세요. 시승 해볼 수 있을 거예요. 시승 뭐 바로 태워줍니다. 우리나라는 특히나 더 그런 것 같아요. 예를 들어서 서울대를 폐지하자 이런 얘기 하잖아요. 그러면 아 저놈 저 자식 뭐 지가 서울대 못 나와가지고 지금 막 자격지심에 그안 입고 와가지고 자기가 서울대 갔으면은 저런 얘기 안 했을 텐데 못 나가 저렇게 한탄하고 있다고 저 이렇게 보니까 느낌 오나요? 어떤 느낌인지? 아, 왜냐면 서울대 폐지론 실제로 막 그런 얘기가 막 엄청 나돌았을 때 인터넷에서 막 댓글이 그런 거예요. 아, 쟤 서울대 못 나왔나 보다 이런 이야기. 근데 물론 그 중에는 서울대 뭐 졸업한 뭐 아니면 서울대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 중에도 아 이런 분들 중에는 없는 것 같다. 내가 지금 몸담고 있는 학교가 서울대인데 서울대 폐지해야 된다고 주장할 교수님이 어디 있겠습니까? 그건 뭔가 도덕적으로도 좀 어떻게 보면 맞지 않는 거죠. 그리고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. 체제를 바꾸려고 딱 가봤더니 아 이게 현실적으로 지금 있는 체제가 물론 정말 이상적이진 않지만 이 현재 상황에서는 이게 어쩔 수 없이 이게 그나마 최선이구나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.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, 실제로. 고3인데 재수하고 난 다음에 또 삼수하고 정말 힘들죠. 망한 거죠. 장기야 선배님 닮았나요? 놀자를 지었습니다.